오케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서 앞으로. 오케이. 대문자. 대문자. 어, 지금 왜 안 넘어가 여기는? 자, 당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여기서 W. 여기에서 뒤로 가야지. 뒤로. 그렇죠? 그리고 뒤로 가야지. 그렇지? 여기서 앞으로. 그렇지. F 좋았어요. F I. 아, 그래. 여기 먹고 들어갔어야 됐어. 그래. 여기 F 있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F A. F W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아, 이거 다 먹고 가야 돼요. 안 먹으면은 그 다음 레벨을 할 수가 없어. 아까랑 똑같잖아 그러면. 아, 대문제 F 있어야 되네. 대문제 F. 이러면 똑같잖아 이러면. 요거 대문제 F. 대문제 F. 어딨지? 때는 얘인 것 같은데 지금 얘 대문자 F가 대문자 F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저기를 갈 방법이 없어. 여기 앞에도 안 가죠. 여기도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는 넘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 그쵸? 자, 여기를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대문자 F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걸 쓰는 거였구나. 이렇게. 아, 왜 이거를? 아닌데 이걸 안 써도 했었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시겠나요? 이상한데? 이걸 안 써도 했었었는데. 뭐냐면요.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여기 지금 넘어올 수 없는 칸인데 넘어왔잖아요. F E.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서 F2를 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봤던 건데 쉼표를 하면은 옆 방향으로 다시 찾아요. 세미콜론 하면 다음 방향으로. 아, 이거면 대문자 F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온 식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 됐어.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FG 하면 앞으로 갔죠? 근데 앞에는 없네. 어디로 갈까? FA 하면은 뒤로 갔죠? 여기에서 쉼표 누르면 앞으로. 그래서 이게 F냐? 아니야. FS, FT. 여기에서 저기 뒤로 가려면 뭐가 뭘로 갈 수 있을까? S, I, D. D 없고 D도 되겠다. 거꾸로 쉼표 없네. 어디 갔어? FD. 저것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FD. 얘 이거 돈 주고 샀어요. F 대문자 F 없어도 되네. 아, 근데 제가 이런 이렇게까지 해서 쓰진 않았었는데 어, 좀 되게 낯서네. F 이렇게 하고 뒤로. 그렇지. 이렇게 막 넘어. 어? 없어. 대문자 F 버렸어. 어? 어? 다 뒤진 것 같은데. 아, 저기 하나 더 있다. 아닌데? 이거 F 아닌데?
아, 저기 안 뒤진 거 있다. 저기 안 뒤진 거 있다. 저기 안 뒤진 거 있어요. 안 뒤진 거. FC 아니야. FL 거꾸로. F 거꾸로. 우리 대문자 F는 어디 갔을까요? FE 아니야. FA 이렇게 거꾸로. 오, 아니, 아, 여기서 얻는 게 아니었나? FN FN 거꾸로. F 대문자 A 아니야. F 대문자 A. 뭐야, 대문자 아예 원래 있었어? 여러분, 대문자 F가 원래 있었었나봐요. 소문자 F 먹었을 때 대문자 F 있었었나봐요. 젠장. 아! 대문자 F는요, 대문자 F를 누르고 어떤 글자를 누르면 거기로 이렇게 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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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 뭐야? 왜 자꾸 이리로 가? F O F L 아니야, 안 돼. F A F N F G F G FT FD FH FS TT. G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코딩을 하다보면 이 화면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는 거를 합니다. 이렇게 JT GT 하면은 이 커서가 가장 위로 올라가게, GG는 가운데, GP는 가장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Y 이렇게 해서 레벨을 다 깨진 않았어요.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또 되게.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FX D DE. 그렇지. 아, 잘했죠. 그다음에 여기에선 아, 열쇠 열어서 이거 사실 앞에까지 또 다시 가야 돼. 저는 이제 공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진짜 엄청 헤매요. 또 위까지 올라와서 집에서 또 얻어와야 돼요. FD FD FE. 그래서 이게 좀 노가다 게임입니다. FT FM FA BBBBB FT FN FL FA FE. 여기 열어서 G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가야 돼.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쓰는 게 F도 얼마나 쓰고 되게 많이 쓰이죠. 이러다 보면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F 대문자 N F G F D F E F N N E, F T F T F I 뒤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자, 이거 연습 엄청 아이고 정말. 이게 F를 해서 X로 이걸 미리 지정을 해 놓고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는 거야. 지웠죠. 그리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쉼표. 아이씨,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정방향 X 해서 역방향. 아이씨. 다시. 아유, 좋아요, 좋아요. 해서 정방향 지우고 해서 역방향 지우고 와서 정방향 지우고. 지금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지우고 이거 뭐야? 역방향인가?
역방향 지우고. 아 됐어. 그렇지. 아. 그럼 얘가 퍼센트를, 그렇지, 퍼센트를 줘야지. 퍼센트는 뭐냐면요, 아 힘들다 이거. 퍼센트는 이 괄호 사이를 점프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뛸 수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어디 갔어? 여기에서 퍼센트, 퍼센트?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일단 가장 끝까지 뛰고 퍼센트 와서 D 퍼센트. 아, 그렇지. 이렇게 어렵죠. 사실 이런 키들을 실전에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HJKL만 사용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지 이제 빔의 이제 정수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저는 이제 좀 기억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G라는 모션을 얻었거든요. G가 뭐냐면 G를 두 번 누르면 그 커서가 가장 위로 올라가요. 이 텍스트에 가장 위로 올라가고 대문자 G를 누르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GG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지? FA?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GG? 다음에 저 M까지 날아가겠네. T, M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아 이거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저장을 하고 가자. F 어디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E까지 날아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해서 지금 대문자 F를 했으니까 정방향. 그 다음 망했는데? 이거 아닌데. F 요거 정방향, 정방향 올라. 아 안 되네. 이게 뭐더라? 지금 제일 앞으로 가,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있네. 그러면은 저장을 여기까지 가는 걸 하고 앞으로 가서 안 되네. 아 이게 또 뭐더라? 뭐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이미 두 개만에 가야 되죠, 여기까지. 두 개만에 어떻게 날아가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두 번만에 가야 돼, 두 번만에. 그러니까 분명히 F나 T나 뭐 이런 걸 써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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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어떻게 해? H 퍼센트 아닌데? 그냥 퍼센트다. 그냥 퍼센트, 그냥 퍼센트네요. 오케이. 해서 레벨 7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레벨 7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도 문제야. 또 나가지도 못해. 이러면 F T E 오케이 오케이 해서 내려가서 정방향 오케이 됐고, 대문자 G 이렇게 하면은 레벨 8 GG 하면은 텍스트에 가장 위로 올라가고 대문자 G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봤던 게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이 괄호에 배치되는 상대팀 괄호로 넘어가게 되는 거. 또 뭐 있었죠? 이 달러를 하면 제일 뒤로 나왔고요. 이 웃음 표시 위로 꺽쇠를 하면 제일 앞으로 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봤죠? GG 하면은 중앙에, 커서 중앙에. GT 하면 제일 위로. GB 하면 가장 밑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에는 이제 더 레벨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놔두고 좀 유용한 걸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인워드라는 게 있어요. VIW 이렇게 하면요. V는 비주얼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커서 블럭 지정을 하는 거죠. 즉 해서 여기다 X를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VIW를 하게 되면 이 워드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이 됩니다. DIW 하면은 이 워드 단위로 한꺼번에 지워지고요. CIW 하면은 지우면서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IW 하면은 이제 복사가 돼서 여기에 P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VS 이렇게 하면은 버티컬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화면을 할 수가 있어요. SP 하면은 스플릿해서 위아래로 지금 같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일 간에 컨트롤 W 그리고 HJKL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컨트롤 U, 컨트롤 D를 통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컨트롤 F인가 B인가 해가지고 이거는 한 페이지씩 컨트롤 U, 컨트롤 D는 반 페이지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넘어가서 역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대문자 F는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컨트롤 애스터리스크 이제 별표를 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소문자 N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건 없죠? 대문자 A라면은 없네. 여기 겹칠 만한 게 없을까? 파이썬? 그래서 애스터리스크라면은 다음 걸 아니지. 대문자 N은 전 걸로 이게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애스터리스크 다음 대문자 N은 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오늘 빔에 대해서 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빔 어드벤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레벨 3까지는 무료지만 그 다음부터는 $25 학생은 $10를 지불하면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머리를 싸매고 풀다 보면 그만큼 여러분의 빔 에디터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빔 실력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효율적인 코딩과 에디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결제하셔서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